허경영 토요강연 1448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레벨이 올라갈 거야. 라인나우. 하늘궁에 있는 땅속에서 백궁에서 보내주는 광천수를 먹고 바뀌어야 한다. 하늘궁 본궁의 정기가 몸에 들어가면 몸이 가벼워진다. 인체에 가장 좋은 온도가 여름은 26도고 겨울에는 20도다. 여름은 26도, 겨울은 20도가 몸에 가장 좋은 온도다. 그러므로 너무 춥고 너무 따뜻하게 있으면 안 된다. 환경, 자연재해가 오면 인간은 그냥 죽어버린다. 우리 후대는 지구 온도 때문에 지금의 몇십 배의 자연재해가 와서 후손들이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다. 우리는 상대를 흉보거나 비방하면 안 된다. 그냥 자기만 잘하면 된다. 항상 정정당당하게 붙어야 한다. 옛날에 뭘 했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 몸에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암세포를 사랑해라. 암세포를 미워하지 마라. 사랑과 정성으로 대하면 암세포도 몸을 죽이지 않고 진주로 변하게 된다. 인간의 마음이 세포에 전달이 된다.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 그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전이를 해버린다. 우리 마음은 얻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다. 순수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인간은 맨날 계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을 만든다. 마음으로 욕심내봤자 얻는 게 없다. 어떤 미워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애증이다. 진짜 미워하는 것을 넘으면 무관심이 되어버린다. 미운 정도 없다.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관심 자체가 아까워진다. 마음이 고정되고 안정된 것이 가장 좋다. 명상을 잘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러면 정진도 정무도 없어진다. 가만히 있어도 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나가거나 들어가는 게 없어진다. 우리는 남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 그냥 남 이야기 하지 말고 자기만 열심히 잘하면 된다. 인간의 얼굴 중에서 죄를 가장 많이 짓는 부위는 입이다. 입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관상가들이 파도는 볼 수 있지만 앞으로 불어올 바람을 보지는 못했다. 얼굴은 보지만 미래에 오는 기운은 보지 못한 것이다. 관상보다 높은 세계가 심상이다. 심상은 곧 기상이자 풍상이다. 기운과 바람, 운을 봐야 한다. 과거 몽골군도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서 수많은 배를 띄워서 일본에 쳐들어갔지만 바람이 반대로 불어서 일본 점령을 포기한다. 이것이 심풍이다. 일본이 그런 운이 있는 것이다. 마음이 달통한 사람도 도통한 사람도 그 위에 것을 보려면 영통이 있어야 한다. 마음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한다. 인간이 보는 법이나 관상은 정확도가 없다. 그 위에 운과 하늘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관상을 봐도 그 이후에 오는 기운을 볼 줄 모른다. 관상만 보면 저 사람이 왕이 될 상이지만 불어오는 하늘의 기운에 쓸려나간다. 천귀상, 천재상, 천문상, 천권상, 천관상, 천수상, 천덕상, 천복상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좋은 위상에 들어간다. 허경영은 지금 하늘궁에 와서 낸 세금이 약 211억 원이다.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돈을 벌었다. 그리고 세금을 다 냈다. 허경영을 모함하고 계획적으로 돈을 뜯으려는 세력이 지금 날뛰고 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결국 성추행 쪽으로 허경영을 고소한 것이다. 지금 공갈단들이 활개치고 있다. 지금 언론에서도 허경영을 이미 성추행을 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내고 있다.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낙인을 찍는 것이다. 왜 그것을 먼저 보도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허경영은 한국에서 개인으로 납세 1위가 될 것이다. 10년 안에 그렇게 된다. 한국이 앞으로 자랑한 것은 신인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 될 것이다. 앞으로 1년에 3경 정도 돈이 한국에 들어올 것이다. 신인에게 함부로 까불면 안 된다. 인간들은 그저 관상만 볼 줄 안다. 눈에 보이는 파도만 본다. 근데 신인은 파도를 만드는 바람을 보고 그 바람을 만드는 자다. 허경영은 남들이 모르는 무술 능력이 있다. 지금 70이 넘어도 발차기가 사람 머리를 넘어간다.